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남친은 100일 기념으로 이벤트 해준다고 이러고 만났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래서 너무 쪽팔려서 떨어져 있었더니 삐져서 지하철 내내 저러고 앉아 있었다고도 하고, 한창 허니버터칩이 대란일 때 소울마스터라는 게임을 사전 등록하면 허니버터칩을 쏜다는 이벤트를 했는데 기프티콘이어서 어차피 교환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남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해석 있었습니다. 유니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땐 비정상 회담에 나왔던 매튜 노윅스 옆에 앉아서 영화 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뻘쭘해서 아무도 그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노윅스는 영화 상영 내내 스마트폰을 보고 카톡만 해서 결국 소속사에서 사과를 했다고도 합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선 호랑이 해에서 토끼의 해로 바뀐 올해 설에 계승식을 한다며 토끼와 호랑이를 함께 보여줬는데 호랑이는 바로 사냥 본능을 일으켜 구경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도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던 이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걸그룹 새 이름 짓기 이벤트입니다. 2011년 네이트에선 신인 걸그룹 네이밍 프로젝트라며 새 여성 그룹의 팀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팀 이름은 AZ, 이유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 포부를 담은 걸그룹,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는 형식이었는데요. 가장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들 중 10명에게 친필 사인 CD를 준다며 약 2주간 진행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라스트, 개나 소나 한다며 독스 앤 카우즈, 걸그룹계의 레전드가 되자며 걸레, 첫인상이 강렬해야 된다며 템버드, 무리수라며 루트나 파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으로 짓자는 의견도 나오고, 네이트에서 진행한 행사인이 바이네이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 걸그룹으로 하자는 사람도 나오고, 무바라크처럼 30년 동안 해먹으라며 무바라크도 올라오고, 자기 팀 이름도 자기들끼리 못 짓는다며 얼간이라는 댓글도 올라오는데요. 어차피 몸으로 승부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청도 소싸움 축제, 기계가 노래해줄 테니 오토튠, 노래방에서 가수별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라며 가가가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한덕환 씨는 본인도 좀 유명해지자며 한덕환이라고 하고, 바닷속 진주 같은 존재가 되라며 C펄을 추천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나와봤자 모른다며 미분적분을 추천하는 분, 가요계의 유재석이 되라며 유재석을 추천하는 분, 본인이 가장 춥다는 이유로 전기장판을 추천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벤트에서 걸그룹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에이핑크는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무바라크처럼 12년째 오래오래 활동하는 장수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한테 뭔가 맡겼다가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은근 많은데, 포카칩, 별명짓기 이벤트나 제네시스 사행시 짓기 이벤트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에서는 블루링크 로고와 함께 비읍 리을 리을 기읍 고객 체험 사례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비읍 리을 리을 키읔에 초성을 맞추면 5명에게 베스킨 라빈스 콘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바로 리콜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현대자동차 별로레크가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승엽이 은퇴할 때 당신이 만난 이승엽을 들려주세요 라는 이벤트가 열렸었는데요. 당신이 만났던 혼자 알기 아까운 이승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는데 경품으로는 이승엽의 사인이 들어간 야구용품을 줍니다. 거기엔 어마어마한 이승엽 목격담들이 올라옵니다. 욕쳐먹어도 좋고 상품 안 받아도 좋은데 진짜 이승엽 1화 하나 쓴다며 고딩 때 볼펜 한 자루에 연습장 찢은 거 들고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저리 가라 라고 했고, 옆에 있던 양준혁이 오라고 하더니 사인을 해줬더니라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인을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이야기들만 수두룩 빽빽으로 올라옵니다. 이승엽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글은 거의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승엽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이벤트 덕에 이승엽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투니버스에서 만화 캐릭터들에게 팬레터를 보내는 귀여운 이벤트를 하는
있었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편지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루피에게는 옷 좀 갈아입으라며 더러워 진짜 라는 편지를 보내고 도로로에게는 은근슬쩍 코판다는 디스를 하며 지우에게는 멋진 척 왜 많이 하냐며 싸움은 피카츄가 하는데 왜 폼잡고 다니냐면서 개싫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학원 앨리스의 휴가 나츠메에겐 왜 이렇게 어린애가 허세에 쩔어있냐며 초이 주제에 유희왕 카드나 모으고 캐로로 빵이나 먹으라는 막말을 하고 희동이한테는 둘리한테 개기지 말라는 협박도 하는데요. 담비에게는 귀여운 담비로 시작을 하더니 입도 큰 게 맨날 귀따갑게 울어대고 내 애였음 발로 깠을 거라며 열라 나댄다면서 오빠한테도 전해달라고도 하고 남이에겐 상디 사랑을 독차지한다며 가슴만 크면 다냐고 하더니 다라며 부럽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흰둥이한테도 왜 그런 멍청한 짱구 집에 있냐며 어서 가출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악플에 가까운 팬레터를 보냈고 결국 투니버스 팬레터 보내기 이벤트는 폐지됩니다. 엔젤리너스에선 천사데이라고 하여 10월 1일부터 4일간 천사처럼 예쁜 말로 주문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엔젤리너스에서 손님들이 지나가던 점원에게 왜 할인을 안 해주냐며 클레임을 거는 짤과 엔젤리너스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고 주장하는 손님 짤이 나오는 등 사람들은 천사의 과몰입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으로 나 여기에 당도하 하였나니 그대 내게 커피 한잔 가져다 줄지어다. 그대 점원아,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육체에 감미롭고 따스한 음료와 함께 해야 한다고 기록 있다. 라떼 라지 한 잔을 내오너라 같은 드립들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어떤 분은 엔젤리너스에 들어간 뒤 커다란 나팔을 거세게 불고 천장의 조명을 닦게 부셔 버린 뒤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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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았다 라고 말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웹툰으로 그리는 능력자도 나타났는데 나에게 아메리카노를 주어라 시키는 대로 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 라고 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우는 천사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립으로 주문받는 걸로 유명한 곳은 바로 롯데리아인데요. 한때 만우절마다 특이하게 주문을 하면 뭔가를 주는 이벤트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시작은 2011년 나는 새우버거다를 외치면 새우버거가 공짜라는 합성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롯데리아에 가서 나는 새우버거다를 외쳤고 2012년에는 오빠 핫 크리스피 버거 사주세요 라는 암호를 대면 핫 크리스피 버거를 공짜로 준다는 합성 가짜뉴스가 또 나오면서 화제가 되자 결국 2013년에 진짜로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 가면 뭐하겠노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 버거 사 먹겠지 라는 멘트를 하면 불고기 버거를 주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의외로 이런 이벤트의 시초는 한솥이었는데요. 내귀의 캔디의 인기가 한창이던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문 시 행운의 암호를 대면 스틱 치즈 케이크를 준다는 이벤트였는데 그 행운의 암호는 다름 아닌 내 입의 한 솥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내 입의 한 솥을 실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유튜브 콘텐츠 마냥 내 입의 한 솥을 찍어 올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 입의 한 솥. 그리고 후기들이 올라왔는데 부끄러워서 뇌판솥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품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 내 입에 한 솥이라고 하자 꿈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라고 직원이 응대했다는 분, 아주머니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 하다가 치즈케이크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저씨 귀에다 대고 내 귀에 한 솥이라고 했다는데요. 그 아저씨는 글쓰니 귀에 대고는 끝났어요 라고 속삭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괜히 귀에다 속삭였다며 괜히 했어 괜히 했어 하는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진행한 만우절 이벤트도 많지만 정말 말 그대로 욕만 먹고 폭망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바로 이음의 만우절 이벤트였는데 이음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한때는 13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었던 서비스입니다. 이음은 그런데 2015년 만우절에 모든 회원들에게 이성이 OK를 했다는 푸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음에 접속했고 결국 서버까지 폭발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우절 장난도 준비가 된 다음 쳐야 한다며 욕을 했었는데요. 이런 장난은 심한 거라면서 삭제한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결국 바로 이음은 사과문을 올리고 OK1권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뿌렸지만 이후로 이음은 거짓말같이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고 2021년 결국 망합니다. 장난을 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